연속으로 두드려 맞지 않는 이상 죽진 않아요. 아, 깜짝이야. 피보야! 아! 문워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스트 인 비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링크 보시면은 유튜브에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었던 로스트 인 빌보 플레이 영상이 있을 텐데 이걸 왜 다시 가지고 왔냐. 메인 화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가 한글로 돼 있죠. 이번에 한글 패치가 배포가 돼가지고 저번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한번 제대로 음미해보고자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때도 정말 무섭게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게임인데 좀 스토리 위주로 해석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선출력 후 번역이라서 영어가 나왔다가 뒤늦게 번역이 돼서 한글로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번역 방식이죠. 네, 이렇게 바뀐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체내 못 읽었어요. 읽으신 분들은, 아니 못 읽으신 분들은 유튜브 뒤로 가기 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비보죠? 우리들의 귀염둥이. 야, 산책 나오니까 좋냐? 그러고 보니까 불과 3일 전, 10월 10일 그때가 뽀꼬 생일이었어요. 제 키우는 반려견. 그래서 오늘 케이크 와가지고 오늘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축하해주세요. 짝짝짝. 자, 처음 플레이하는 리액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기존에 있는 로스트 인 비보 비보를 찾아서라는 게임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스토리 위주로 갈 거고 제가 한번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리액션이 굉장히 적고 좀 스피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대충 다 기억을 하니까 뭐 기억이 안 나면 소리를 지르겠지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죠? 비보야, 아, 이 귀염둥이 털복숭이를 떠나보내야 하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자. 이건 단순히 게임일 뿐이야. 아니, 내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봤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여자친구 집에 쳐들어가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키우고 있던 반려견을 익사시켰대요. 화장실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손모시게 막 이렇게 해서 그 강아지가 너무 괴로웠는지 똥오줌을 다 지리면서 죽어있는 거야. 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충격 먹었다. 심지어 그 남자가 고등학교 선생이래요.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몰라, 그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고 여자의 예상이었기는 한데 아,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은 진짜 교사일 하면 안 되지. 아, 근데 이 정도 비가 내리면 안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비보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로 돌아갑니다. 로스트 인 비보. 원래 이것도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패치가 약간 잘못됐는지 영어로 나오네요. 엘프키로 손전등을 사용합니다. 쉬프트로 달리실 수 있어요. 헉! I'm scared에 나오는 scared face네요. 이런 데가 있었나? 스페이스 키로 휘파람을 사용합니다. 이거 약간 맵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영상의 용량이 폭발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그 블러를 좀 없앴어요. 블러가 뭐냐면 지지직하는 효과예요.
이렇게 내가 휘파람 불면은 잘 반응하는 애가 이들 간거니. 야, 이거 그래픽이나 뭐 길이 약간 많이 바뀌었다? 아니, 진짜 느낌이 너무 다른데? 예전에 플레이했을 때랑? 아이키로 물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손전등. 어딘가 고립될 때를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오래된 군용 손전등. 이것이 있어야만 나는 집 밖을 나설 수 있다. 왜? 배터리는 수명이 매우 길며, 겉에는 돌아다니는 내내 꺼지지 않음을 보장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끊어진 개목줄, 우리 집 반려견이 사용하던 목줄이다. 하수구에 부서진 창살 부분에 쓸려 끊어지고 말았다. 열쇠고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가 걸려있는 열쇠고리다. 잃어버린 테이프. 내가 집에서 발견한 오래된 테이프다. 만약 테이프 플레이어를 찾게 되면 이 테이프를 재생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직감이 든다. 표면에는 잃어버린 개 보관소라는 이름이 넘버링 것 같이 적혀 있다. 게임 매뉴얼. 망치, 슬레지 해머를 집어들었다. 좋아요. 원래 초반부터 이렇게 망치를 줬었던가? 와, 나 어떡하냐? 게임 플레이 기억 하나도 안 나. 아니, 이 정도로 기억이 안날 줄은 몰랐는데. 오반게리온. 문서다. 최근에는 TV에 볼만한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송을 만들기로 했다. 쓸모없고 오래된 상자에 음식과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고기를 넣기 시작했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초대해 같이 놀았다. 소파에 앉아서 고기를 먹는 동물들의 모습은 날 편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작은 동물들이 큰 동물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원치 않는 동물들까지 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불만이다. 최근에는 끔찍하고 부패한 존재가 내 방송을 보러 찾아온다. 그 괴물이 올 때면 나는 녀석이 갈 때까지 자는 척을 한다. 하지만 녀석은 내가 깨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녀석은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다. 단순한 그래픽이지만 굉장히 불쾌하군. 내 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이제 내 눈이 하는 짓이라곤 성가시게 욱신거리는 것과 실제 존재할 리 없는 것들을 내게 보여주는 것뿐이다. 만약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그 존재가 눈을 원하면 언제든지 가져가라지. 헛것이 보이나봐요? 제대로 된건안 보여주고. 여기 길이 있었어? 내가 못본 건가? 여기서 귀신 나온다. 여기 뒤에서 오는구나. 야, 너 얼굴이 한층 더 소름 끼치게 생겼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니? 아닌데?
체력이 다시 차죠? 연속으로 두드려 맞지 않는 이상 죽진 않아요. 아, 깜짝이야. 피보야! 어! 문워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아니, 야, 잠깐만. 나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 아, 내가 저번에 했었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졌대. 저 있다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 없었어요. 내가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확실히 없었어, 이런 장면. 저기 뭐하냐, 뭐 방사능 노출시켜서 뭐 헐크 만들고 있어요? 비보가 끌려가는 장면은 있었지만 저렇게 대놓고 내 앞에서 저렇게 끌려가진 않아요. 철조망 뒤에서 그런 적은 있지. 뭔 소리야 이거. 어? 무섭게 왜 그래. 안쪽이 안 보여. 소리만 나오고. 뭐야, 이건 못 가져가? 이게 뭐야? 모든 희망은 버려졌다라고 벽에 써있네. 아, 이 게임을 내가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미쳤다. 한글 패치고 뭐고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싶은데. 안 봐. 제대로 안 볼 거야. 무서워. 아, 그래도 한 번 했으니까 좀 덜 무서울 줄 알았는데. 게임이 완전 다 바뀌어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어. 어, 안녕. 넌 저번에 봤던 기억이 나긴 난다. 뭔 소리야 이거. 아, 제가 이번에 싱크대 웰니스 음식물 처리기인가? 그걸 새로 사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이거 음식물 가는 소리 똑같네. 여기도 웰니스 설치했나봐. 그게 뭐냐면 음식물을 막 이렇게 갈면은 보통 이제 음식물 처리기는 곱게 갈아서 말려가지고 가루를 버리게 배출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음식물 처리기는 그냥 배수구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음식물을 갈아서 미생물로 완전 액상화를 시킨 다음에 그냥 바로 배출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 환경부에서도 그게, 오! 깜짝이야. 그게 통과시킨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라. 얘기했었다고? 내가? 언제 얘기했지? 막 이렇게 버튼 꾹 발로 누르고 있으면은 그게 배수구에서 갈려요. 싱크대에서. 그게 미국에서 쓰는 방식이지 아마? 할부가 무려 4년 48개월 렌탈로 했습니다. 렌탈. 어디로 가야 돼요? 막다른 게. 이 게임이 되게 짧았나요? 아니요, 한 8시간 정도 돼요. 와, 더 징그럽게 생겼어. 저번보다 훨씬 끔찍하게 생겼어. 그래픽이 좋아져가지고. 오 마이 갓. 미쳤다 진짜 게임. 아, 왜 이러냐.
아니 패치가 돼서 애들이 더 이상해졌어. 탈출했나 본데? 하... 목 디자인이 진짜. 아무것도 없지? 갑자기 조용해졌어. 눈이 있어. 어 뭐야? 집어들기. 매우 녹슨 권총을 획득하였다? 에? 매우 녹슨 권총. 기능이나 제대로 할지 의심될 정도로 녹슨 권총이다. 그런데 왜 이런 지하에 총이 놓여 있는 걸까? 분명히 총을 보지 않고 눈을 보고 집어들었는데 왜 총이 잡혔지? 그 주변에 총이 있었나? 어? 비보야? 비보야? 어이? 저자기 여기가 어디죠? 엥? 나 어디서 나왔어? 하수구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내가 기절을 했었나봐. 그럼 이때까지 본 건 다 헛것이었던 거네? 근데 아까 그 여신방은 뭐죠? 어, 이제야 좀 사람 살만한 곳이 나왔네. 하... 자, 어제 급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방종을 했었는데, 네, 지금 옷을 갈아입었죠? 옷을 갈아입고 다음날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보죠. 아 이게 시크릿이 또 추가가 됐대요. 제가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패치가 돼가지고 하... 시크릿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잠겨있네요. 여기도 철조망으로 막혀있고. 이거 그거네, 스푸키하우스. 이것도 유튜브에 영상 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어? 어! 뭐야 이거. 원래 저런 장면이 있었니? 와... 진짜 그냥 거의 처음 플레이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이게? 기차 사무실 열쇠.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 아래로 못 내려가요. 와 나 이거 플레이도 기억이 안 나. 어떡하냐?
에스컬레이터 영향을 받긴 받네요. 그럼 이제 여기가 들어가지겠지? 빨리빨리 하자고. 우리는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플레이 한다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다. 72V? 뭘 연다는 거야? 역을 개방해서 열차를 부를까? 그리고 이게 패치 이후에 패치가 한번 그러니까 한글 패치를 완성한 이후에 패치를 한번 더해서 지금 100% 적용이 안된 상태예요. 영어가 조금 나올 수도 있고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열차를 불렀으니까 다시 내려가면 열차가 오겠지? 왔네? 이걸 타면 되나요? 왜 이렇게 녹슬었어요? 가방도 버려져 있고 말이야. 어. 아, 이게 맵이 로딩되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검은 화면이 나왔었던 건가? 안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가 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걸까? 읽기? 어? 문서가 있었나봐요. 난 떠나고 싶지 않다. 그저 이 기차에 머물고 싶을 뿐이다. 그 누구도 날 알아챌 수 없는 어둠 속에 머물고 싶을 뿐이다. 뭐야, 이 중이중이한 문서는? 뭔 소리야? 뭐야, 무섭게. 안녕하세요. 17개월 됐네요. 그럼 오늘도 인사했으니 이만 찡글. 왜 인사만 하고 갈 멍청한 구독자 같으냐고. 지현씨 고마워요. 어디로 내려야 돼요? 여기. 아, 열차가 도중에 멈췄구나. 길가에서. 오케이.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 불편해. 아, 이러려고 다시 한게 아닌데, 아. 진짜 무서웠던 장면은 어느 정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세세한 플레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죠? 자살했어? 누가 여기서? 보통 자살할 때 신발 벗잖아. 아, 기분 나빠. 막혀있어요, 보이지 않는 결계로. 내가 너무 많이 뛰었나봐. 이거 스태미나 있었니? 그것도 몰랐네. 테이프 재생하기. 잃어버린 테이프 1번. 우리 인벤토리 있었죠? 한번 틀어봅시다. 뭐야? 뭐야 이거? 내가 움직여야 되네. 테이프라며 샹. 나이! 아, 내가 저번에도 놀랐었던 것 같은데. 그래, 모가지만 떠있는 강아지. 그래, 그래픽이 더 좋아졌구나 그새. 아, 더워. 방음 부스는 너무 더워요. 내가 이런 녀석한테 놀랬었다니 짜증나. 어? 맵의 구조가 약간 바뀌었는데? 어, 맵이 바뀌었어. 내가 돌아다니는 동안에. 어? 여러분, 아, 내가 이거 초회차 했을 때 이런 장면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와, 미치겠다. 죽어 있어? 강아지들이? 야, 나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내 영상 한번 정독해야 될것 같아. 기억 하나도 안 나, 진짜. 굉장히 어두운데. 뭐야, 문이야? 집어들기. 볼트 커터를 집어들었다. 막 이런 거 풀어줄 수 있으려나? 안 풀어지네. 저게 뭐죠? 컷. 집어 들기? 이제 빠져나가야 되나? 아, 우리 머큐리씨 구독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라고? 아, 아까 그 구멍 뚫려 있던 문으로 가야 되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다시 재생이 되나? 똑같은 거 반복이겠죠? 잃어버린 테이프는 총 4개고 그 중에 하나를 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꼼꼼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히든 요소들을. 어우씨, 야, 여기 진행 루트인가 봐. 좀 이따 오자. 잠겨있고.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문서가 있네? 결정을 내리고 싶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결정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다. 그렇다면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내가 떠나는 건 어떨까? 항상 나의 추한 몰골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어두운 곳 어딘가로 말이야. 미안해. 오글거려. 감수성 충만한 중2병이 쓴 글 같아요.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거?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싸대기. 꾹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연속해서 휘두르는군요. 이건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파란 문이 세이브일 거예요. 그렇지. 힘 저장됨. 저장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계속 갑시다. 이게 뭐지? 미드나잇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게임이다. 어쩌라고요? 아, 깜짝이야. 나 점프하려고 스페이스 눌렀는데 휘파람 불고 있네. 아! 여기구나. 큰일 났다. M키로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지도도 생겼네? 원래 지도가 있었나 없었나? 이미지 더 드림. 아, 이런 거 한글 너무 좋아. 그지? 이런 거 보려고 다시 하는 거잖아. 이 역은 죄다 엉망진창이다. 전선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접근 패널에 심지어 가끔 전력이 이유 없이 끊기고 난다. 그렇게 이 장소가 마을의 안 좋은 곳으로 여겨지다 보니 이 역은 지어지기 전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고 결국 마을 주민들에 의해 대부분의 시설이 지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그 관리자 녀석. 그 자식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그는 자신이 떠날 때면 나에게 모든 불을 켜놓으라 명령했으며 기차가 올 때 그 기차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예 다른 역으로 보내버리라 명령했다. 나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시도는 다 해봤지만 워낙 문제가 심각한 통에 별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여길 떠나기로 했다. 이 일은 이렇게 고생할 가치 따위 없다. 열쇠를 얻었니? 지하철 열쇠. 썩은 도넛. 문서가 있네요.
만약 선로에 전력이 끊기면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 구역에 존재하는 3개의 차단기를 전부 다 끄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난 전기가 멀쩡히 돌아가게 하는 것만도 버겁다. 때문에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는 하나뿐이다. 최대한 빨리 여길 그만두고 빠져나가라. 안 돼, 난 강아지를 찾아야 한다고. 아, 심지어 이게 현재 위치도 보여주네? 적극 이용합시다. 아, 열기라고 뜨길래 나는 액자가 열리는 건줄 알았어. 아주 좋아요. 세이브 한번더 하고 가자. 어디부터 가야 되냐? 총세 곳을 건드려야 되거든? 여긴 잠겨 있으니. 뭔 소리야 이거? 에스컬레이터 소리겠지?